근데 옛날에 스페인은 땅이 얼마나 넓었을까요?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키바 라이트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스페인이 뭐 괜히 대항해 시대라는 말이 괜히 있었던 게 아니겠죠? 그렇겠죠? 뭐, 그래, 네. 다 먹었겠죠? 아, 뭐 지금 뭐그 중남미를 보면은 그 정말 서바나우 쓰는 네, 나라는 로맨 다 스페인어를 많이 쓰니까 이게 진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우리가 이 바하라는 말 때문에 저기 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는 그냥 스펠링대로 바자라고 바자. 읽었었는데 이게 사실은 스페인어였던 거죠. 예. 스페인어. 바하니까 바호의 남성 명사에 여성 명사에 부른 거군요. 선생님 좀 스페인어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좀 그거 저기 우리 채피디랑 같이 읽는 책 있어요. 그 보슈라고 형사물인데 네. 이 형사가 그두 번째 페이지 블랙 아이스였죠. 블랙 아이스. 블랙의 그다음에 블랙 아이스 편에서 여기 바하 캘리포니아로 범인을 잡으러 갑니다. 아, 거기서 선생님이 그러면은 네, 거기 기억을 하고 계셨나 봅니다. 캘리포니아 주 바로 밑에 있고요. 네. 바하 캘리포니아라 그래갖고 바하 낮은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로워죠, 로워. 네. 근데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를 여성 명사로 원래 바호로 해야 돼요. 낮다 네. 그거가. 근데 바자로 했더라고. 바하로. 네. 바하 그렇군요. 캘리포니아는 멕시칼리라는 마을이 있고요. 멕시칼리랑 똑같이 생긴 마을이 미국에도 있고요. 어, 그 네. 잊어버렸다. 그 마을이 어딘지. 그렇군요. 어제 참 그런 거 거기서 기억 잘하십니다. 하여튼 바하 네, 칼리포르니아. 네. 칼리포르니아. 예. 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스페인이 도대체 얼마나 컸길래 생각해 보니까 멕시코도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거 아니냐. 막이 얘기가 막 나와서 찾아보니까 아메리카 쪽에서는 일단 쿠바 후에는 미국이 점령을 하긴 했지만 쿠바,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볼리비아. 그러니까 다 브라질 네? 빼고 다? 다 다. 네. 브라질 빼고 다. 브라질은 포르투갈이 예. 네, 먹고 그렇죠. 아시아에는 필리핀 역시 후에 미국이 점령을 했고요. 아프리카에는 적도 기니와 서사하라. 야, 이거 나쁜 사람들이다.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나쁜 이거? 네. 사람들이네, 이거. 너무 과하네요, 식민지 목록이. 아메리카를 아주 그냥 조져놨군요. 예. 차라리 이태리 사람들이 좀덜 나쁘네. 야, 이거 뭐, 야, 야, 어떻게 이렇게 무시무시합니다. 나머지는 그렇습니다. 다 영국이 먹었고. 네, 야, 하여튼 참 오랜만에 또 그런 아, 이 바하 칼리포르니아 덕분에 예. 또 그런 또 식민 역사에 대해서도 한번 쓱 훑어보는 계기가 됐네요. 예, 자, 뭐. 그래서 저희가 뭐 바자 바자 했지만 이제는 바하로 통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그 플레이업 바하를 일반 기본 텔레를 했었는데 그게 120만 원이었고요. 지금 이제 포페로 모델로 다시 재출시가 되면서 132만 원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또 재밌는 또 정보가 있는데 펜더 커스텀샵의 마스터 빌더인 크리스 플레밍이라는 네, 아, 크리스 빌더가 플레미시. 소장하고 있던 오리지널 바하 텔레캐스터의 디자인을 기반으로 제작된 모델이라고 합니다. 어, 그 거기다가. 오리지널 바하가 도대체 어땠는지 상당히 궁금하긴 합니다만 그걸 저희가 확인할 길은 없고 이제 이게 그걸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이러했다라고 뭐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쁘네요. 그래서 뭐 오리지널리티를 살리기 위해서 뭐 이렇게 디자인을 했다라고 하니까 그래 보이는 것도 있지만 이런 스펙들이나 디자인 기조들이 굉장히 빈티지하고 옛스럽죠. 예, 그렇죠. 이거 네. 어우, 완전 그냥 그냥 텔레 아니에요? 깡통, 네, 깡통 텔레 그냥 그 옛날 아무것도 없는 깡통 텔레. 옛날 바하 텔레에도 붙어 있었고 S1 스위치 같은 게 이렇게 들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뭐참 그렇습니다. 픽업이 두 개니까 이건 간단할 것 같아요. 네. 132만 원의 가격대에 98cm 전장, 44mm 두께, 74mm 12플랫 뒷둘레, 엘더바디의 메이플 60년대 C쉐입 넥이고요. 포페로 지판의 빈티지 스타일 머신헤드, 그리고 42mm 너트너비의 신세틱 본너, 지판 곡률은 9.5인치입니다. 네, 빈티지한 편이죠. 지판 곡률 반지름이 25. 7.25가 가장 이제 빈티지한 둥근 18.4cm 지판 곡률 반지름이고요. 9.5 하면 한 24cm 정도 됩니다. 네, 지판 곡률 반지름 240mm 반지름이고요. 네, 21 미디엄 점버 프렛. 네, 25.5인치 648mm 스케일 길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52 싱글 코일 픽업 넥이고요. 브릿지에는 58 싱글 코일 픽업. 네, 5258. 마스터 볼륨 S1 스위치 달려 있고요. 4웨이 토글이에요. 예, 4웨이. 원, 투, 네. 쓰리, 포. 그렇습니다. 이 4웨이 토글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도 참 정교해졌는데 옛날 바하 그냥 넘어갔는데 네. 그렇죠. 네 개네요. 그러고 그냥 넘어가서. 네. 뭐 그랬죠. 제가 치면서 네.
자, 포지션 1은요. 이게 1이죠? 네, 브릿지가 1. 네. 네. 포지션 1은 브릿지 픽업, 포지션 네. 2는 브릿지 앤 넥 픽업 패럴렐입니다. 패럴렐? 네, 포지션 3는 넥 픽업. 오. 네. 포지션 4가 브릿지와 넥 시리즈입니다. 이게 험버커라는 얘기죠. 네. 이게 원 험버커라는 네, 거죠. 그거를... 나머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런 조합 그대로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험버커. 이게 한 네, 이게 하나 더 있는 거군요. 네, 이건 패럴렐. 네. 이 간단한 걸 그냥 넘어갔습니다. 예.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쪽 게 하나가 더 있는 게 아니고 얘가 하나 더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네, 네. 패럴렐이니까. 네, 그러니까, 예. 네, 이거는 뭐, 시리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몇 킬로일까요? 무게 몇 대? 몇? 3550 네. 점점 줄어들긴 줄어드는데. 근데 동점은 네. 안 나고 항상 누가 한 명이 맞춰요. 계속 지금 선생님이 높게 재시다가 제가 처음으로 높게 나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우와! 오, 네 이번에는 저로 왔네요. 3.5. 그렇게 무거웠나 이건? 네, 이게 좀 무겁더라고요. 또 그러네. 또 들고 쓰고 나서 보니까. 아 지금 선생님이랑 한 판 맞추고 한 판 지고 아주 그냥 호각을 보였어. 호각이에요. 네? 우리 이번 시리즈에 저 앰프도 있는데 네. 저것도 마치기 할까? 저것도 하시죠. 하자마자 네. 하자. 하자. 20km 밑에 건 다 해.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맥스가 30km라 돼요. 네, 그러니까 네. 20km는 다 해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험버커구나. 네. 오롱차고요. 넥 픽업. 시리즈요. 아니 이게 패럴렐 브릿지. 아 저 험버커 시리즈. 오케이. 시리즈 패럴렐 다 되는 저 4단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네. 마샬이고요. 마샬하고 잘 어울리네요. 에스원 스위치를 누르면 오호 네 자 펜더 이게 사실 깡통인 것 같이 생겼는데 생각보다 4단에다 에스원 스위치까지 톤 굉장히 많은 굉장히 거죠? 굉장히 많은 거죠? 네. 생각보다 좋네요. 톤 레인지가 되게 넓고 활용도도 높고 네, 하이게인도 꽤 되고요. 꽤 되고요.
생각보다 사운드가 우리 락킹하니까 강렬한 걸로 한번 네. 네, 좀 강렬한 사운드로 한번 다시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Yes, sir. 네. 텔레가 생각보다 레인지가 넓은 텔레였어요. 네. 멕시코 그쪽이 독하네요. 네. 참 뭐랄까 무적함 대텔레 같은 느낌이네요. 네, 강렬합니다 생각보다. 생긴 거에 비해서 네, 너무 락이에요. 네, 너무 다양한 사운드가 나오는데요.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바하 칼리포르니아 독한 동네입니다. 네, 독한 동네네요. 네, 이게 포페로 지판을 뭐 만나서 더 락킹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은데 확실히 그냥 이 포페로가 다른 어떤 그 이전의 그 스펙에 비해서 뭐 더 좋아졌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그냥 포페로가 이 스펙에서 아주 안정적으로 딱 정리를 스펙으로서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포페로는 어느새 스탠다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됐고요. 네, 네. 그냥 딱 이 스펙 이대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냥 무슨 어떤 야구팀이 어떤 선수가 딱 들어가갖고 네. 되게 잘해. 네, 그래서 그냥 네, 딱 레귤러가 된 네, 느낌. 레귤러가 네. 처음에 우리 딱 들어왔을 때 그냥 계속해서 뭔가 우리가 알고 있던 사운드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자꾸 체크를 하고 그 어색한 부분에 집중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전혀 포페로라는 네, 사운드가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시 포페로를 해볼 건데 포페로의 내쉬빌 모델이거든요. 맥펜 디럭스 내쉬빌 텔레의 포페로 달린 저 모델까지 해도 그냥 저 스펙이 뭔가 포페로라서 좀 특이하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딱 자리를 잡고 있는 느낌이 들면은 이제 저희가 포페로가 거의 익숙해졌다고 그렇죠. 봐도 되겠죠. 네, 점수 드리겠습니다. 이건 또 가격까지 싸요? 132만원입니다. 그리잖아. 네. 네, 파로파로. 네, 요렇게 나올 것 같은데요. 파로파 폭대로 같이. 네, 파로파로. 네. 포페로 파로파로 이렇게 드렸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포페로가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점점 그냥 당연한 나무가 되어가고 나중에 오히려 이제 로즈우드 수급이 예전만 못하잖아요 지금. 예, 뭐. 그러니까 오히려 로즈우드보다 포페로가 훨씬 더 익숙한 시기가 곧 오지 않을까라는 예, 예상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근데 뭐라고 뭐 욕할 건덕지도 없고요. 예. 뭐 잘났다고 또 와 이것도 아니고 예, 그것도 아니고 그냥 로즈우드예요. 로즈우드 그렇죠. 네,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 내쉬빌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